치악산 둘레길은 11개 코스에 약 140km 정도 되며 기존의 등산로, 임도, 옛길 등을 연결하여 세기를 내고 다듬어 치악산 자락을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한 명품 도보 여행 길입니다. 오늘은 구항리 석동마을에서 시작하여 작은 가디골 삼거리, 이해찬의 집 표지석, 치악산 자연휴양림, 금대 삼거리까지 약 15km 9코스 자작나무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동마을 입구 석동교를 지나 마을 안으로 들어섭니다. 석동 구미로를 따라 걷습니다. 석동 구미교 바로 앞에서 우측으로 본격적인 둘레길이 시작됩니다. 구학 임도로 접어듭니다. 산자락을 오르는 숲길이 너무 좋습니다. 좌측 아래 동네는 구미마을입니다. 목적지 금대 삼거리까지 13.2km 남아있네요. 산딸기도 있고 새들의 노랫소리도 들려옵니다. 계속 비가 조금씩 내려 우위를 입을까 말까 망설여집니다. 자작나무 숲이 나타납니다. 조금씩 좋은 느낌을 주고 있네요. 구학임도가 금창임도와 만나는 지점 작은 가디골입니다. 삼거리를 지나자 우리 일행의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는 멋진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 둘레길 스탬프 찍는 나무 상자도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금창임도 숲길입니다. 길을 걸으며 나타나는 멋진 자작나무들입니다.
숲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립니다. 금창리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간식을 먹습니다. 황토 벽돌집 너머로 보이는 나무 골짜기가 멋지게 보입니다. 길 위에서 또 만나는 멋진 모습의 자작나무 숲입니다. 가는 길에서 또 만나는 자작나무의 멋진 모습이 발길을 멈추게 하네요. 여기는 예찬의 집 표지석이 있는 곳입니다. 이정표를 보니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치악산 자연휴양림에 도착했습니다. 치악산 휴양림 숲속의 집 고라니동 앞을 지납니다. 휴양림 소광장에서 좌측으로 임도를 벗어나 오르니 국호수 자작나무길 아치를 만납니다. 바람골 정상에서 휴식하며 가져온 간식을 모두 꺼내 가방을 가볍게 하고 이제 내려섭니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그재그 내리막길이 시작되네요. 지그재그 내리막길은 거의 다 내려온 듯 멀리 원주 시내가 보입니다. 큰 길에서 마을을 이어주는 회론길을 걸어갑니다. 중앙고속도로 치악터널 근처 교각 아래를 지납니다. 금대 유원지 앞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좌측 금대 삼거리를 향해 큰 길을 따라 걷습니다. 드디어 금대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식사를 위해 99길 입구까지 더 걸어갑니다. 다 왔습니다. 오늘의 여정을 회상하며 자작나무 길에서 얻은 행복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